말씀은 시편 44편 6절 보겠습니다. 44편 6절. 시편 44편 6절.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왜 어려우냐 하면 시편은 예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쓰고 누가 쓰더라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다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다 이걸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 시편 읽으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안에서도 재림과 초림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쪼개야 된다. 나눠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구절 하나하나.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그냥 코에 걸고 귀에다 걸고 그러고 있다. 여기서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오.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5절에 우리가 주를 통해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밟으리이다. 우리, 그 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해야지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내, 누구예요? 이스라엘, 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얘기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한다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 가톨릭만 외에 모든 사람들 이걸 예레미야 시대로 그냥 잘라버려요. 그거 끝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 때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쉽게 말해서 17절 같은 걸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이 안 되잖아.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잊지 않았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문맥을 보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할 때 이건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미래입니다. 즉 구약이 아니라 신약, 특히 AD 70년부터 앞으로 대환란까지 재림까지를 얘기하고 그거를 다 모든 주석가들은 예레미야 세대로 끝나버렸어요. 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 답이 안 나오고 대부분이 재림과 대환란의 진리인데 그 진리 까마득하게 없애버려 모르는 거 사람. 여러분 89편에 보면은 시편 89편에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89편 32절부터 보세요. 89편 32절. 그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무슨 말이냐면 32절에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오.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오.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오.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지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로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사람 정신병자야. 왜 37절에 그것이 다윗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경건에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초림과 재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왜 그 사람들이 풀질 못하냐면 풀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나눠서 그 다음에 문맥과 모든 것을 진리를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서 이렇게 진리 찾는 거지 그 사람들처럼 네? 이건 문맥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뀌어버려. 어떨 때는 그 한 구절 안에서 재림과 초림 같이 나오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성서침례교회도 전혀 모르는 백지스트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토라크만을 세우시고 많은 걸 가르치려고 다 거절한 거의 다 소수들만 받아내고 그 자기네도 손해라. 시편이라고 풀지도 못한 거야. 여태까지 나토라크만 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이 시편 못 풀어버린 거야. 재림하고 대관람 관점에서 보지 못한 거야. 그때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런 걸 어떻게 푼 거야. 나누지 않고 도저히 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고. 사람들 공부하라고. 하나님 말씀. 구원은 쉽게 받아도 진리 찾는 것은 금강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보석 캐는 거라고. 아무나 그냥 게으른 사람한테 주질 않는다고. 진리를 그렇게 여러분이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짜로 그냥 다 네? 쉽게 게으른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은 매일 공부 안 하니까 맨날 뭐 헛소리 한다. 아, 성령님께서 뭐 강당했으면 자기 입에다가 넣어준다. 헛소리 하고 공부를 안 하면서. 네? 그래, 맨날 헛소리 하지. 에이, 30분 설교한 거 가만히 뒤져보면 하나도 없어, 내용. 그냥 뭐, 축복받는다, 뭐, 복받는다, 뭐, 건강하고, 뭐, 어쩌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그 다음에 복받는 거, 뭐 빼고 하나도 없어. 그 나중에 나한테 계산해보라고. 그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했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내용물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은 거야. 달콤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도 우리는 한 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이 건질게 몇개 가지고 나 몰랐던 진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주면서 잘했대. 그게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하고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진리를 모르니까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귀중한 것을 모르고 중요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어. 다시 시편 44편 6절에 이는 내가 내 화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거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 한 구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8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9절에 갑자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분명하게 그 교회 시대의 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그렇죠? 완전히 대한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네. 여기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언 문자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대할라 때. 대할라 때.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보세요. 문자적으로 잡혀 먹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아무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믿음이 증가되지 않아요.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증가되냐면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모든 게 100% 성취되고 정확하구나.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슉 넘어가고 믿음이 언제 생겨? 생길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의 그냥 소설책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귀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 정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진리를 그건 인간이 쓸 수 없는 거라는 걸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알 거라.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니까 다들 그냥 나중에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믿음을 없애버려요.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 뭐 히브리어는 사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믿음을 없애버리는 그짓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믿음,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정확하다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다 먹히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1절. 자, 교리적으로 대안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쓸 수 있어요.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성경 66권이 하나가 한 책 같아. 서로가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사야서 6장 11절을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그게 철저히 제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프리칭하는 게 12절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즉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약속된 땅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오리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씨가 돌아와가지고 10분의 1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라고.
많은 사람들 11조 뜻을 몰라. 11조. 11조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희생하는 거. 실질적으로 모든 1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라고. 멜키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는데 뜬금없이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11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포로성에 들어와 가지고 에스라엘 느헤미야에 보면은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다 연관되는 거야. 사람들 모르는 11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생각했어. 11조 뭔 줄 알아요? 11조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43편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메어 주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희생제가 어떻게 희생인지. 희생제는 구약에 보면 템플에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제단에서 드려질 때 그 목베임, 목을 자른다, 그죠? 아, 머리. 그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희생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성전 찬탈과 하나님으로서 그 희생제를 바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희생자가 되는 거기서 요한계시록 6장 우리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 그쵸? 제단이 얼토에 드려지는 거야. 희생자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크레이지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미사에서 하는 피와 그 살이 실질적으로 그런 카니발리즘이 되는 거예요. 식인종도 알아요? 식인종도? 여러분 지금 사탕 숭배하는 애들 이 템플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다 사탕.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탕 숭배하는 걔네들 뭘 가지고 해요? 걔네들 실질적으로 살과 피로 한다고. 근데 대학 갈 때 미친 애들이 있는데 또라이들이 있는데 안 하겠어요. 다 미치는데 그때는 정상적인 사 보기가 싫는데 걔네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 그래서 제단 안에는 하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는다. 그들처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목베임이라고 목베임. 구약 때 희생자를 드릴 때 목을 잘라.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희생자를 드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의 말씀을 해야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구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죽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항할 때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려 그러면 죽는 거야. 저주받는 영생을 얻지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24절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날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못가 바꾸겠느냐? 그래서 교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대안할 때 교리로. 이게 교회 시대에는 제자의 길이에요.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 때는 제자의 길과 구원받는 길이 틀려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아.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나 이게 대안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의 길이 구원받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믿음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없는가, 성경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내버린 거죠. 행위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대활란의 교리와 실질적인 교회 시대의 교리와 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저 거짓 목사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모르고 혼동되고 이상한 짓 하고 666 얘기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지옥 보내고 열심히 마귀 종으로 타는 게 지금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는데도 안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쉽게 예? 어떤 자매가 인디안에서 목사님은 공짜 거저 준대. 그래서 자기도 공짜로 사람들한테 줘야 돼. 그치 공짜지. 마음만 있으면 인터넷 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인터넷 본다고 돈 받아? 성경 다 공짜로 다 배울 수 있지. 근데 자기네들이 안 받아요. 시편 16편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부한 건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단어 가지고 쫙 연결이 되잖아. 이게 어떻게 인간들이 썼어요? 어? 이거는 인간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숫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피의 숫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구약의 희생제물 바치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가 뭐래? 아? 불에 타잖아요. 네? 어떻게 불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기서 이제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구약의 희생제를 받을 때 아벨과 카인의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솔로몬 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내려서 희생자를 태우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태웁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데 돌대가리를 안 배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맞다고 우린 이단시장을 해. 그러니 맨날 거기서 돌다가 뺑뺑 돌다가 다 지옥 보내고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배운다고 그자들. 자 시편 44편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을 행복하겠어요. 시편 44편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그래서 대안할 때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 복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요.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많이 적용해요. 이거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적용과 그다음 문자적인 적용, 시대적인 구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 당할 양으로 역임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은혜 복음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대안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가는 생명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다.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 바이브 빌리버들은 순교당해요.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성경대로 믿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순교당해요. 그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구원과 상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 당할 양으로 역임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아, 자기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90% 이상은 안 할 거라고. 90%는 99%는 안 할 거라고. 다 도망가죠. 자, 다시 10편 44편 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모든 게 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변기시키려고 이 말씀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적하는 거라.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갈라진다. 벌써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나. 이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는 AD 70년부터 교회 시대를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앞 구절은 대환란이고 뒤에는 뭐예요? 교회 시대 때부터 쭉 대환란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는. 12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렇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유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그래. AD 7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비참했죠? 비참했죠? 13절에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드시며, 우리 주의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요?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아랍 사람들이 웃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위시 비웃는다. 조롱거리, 조소와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 10절, 11절 반 대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1절 뒤에서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 15절에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영광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성경을 나눠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안 들어와 저주받았다. 갑자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완전히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안 보면 정신병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모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믿는다. 모순 떠버려야 되겠다. 왜? 한 구절에 갈라야 되는 거 나오니까. 모순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능력이 계속 내 앞에 있으면서, 그쵸? 그 외에는 우리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도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잠자나 앉자나 보려고. 예레미야 1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어째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있어. 어째 그녀가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은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2절에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울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녀의 대적들은 여러분이 그녀, 오케이. 그쵸? 안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12절.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보라. 내게 있었던 나의 소원. 그렇죠? 그녀가, 그 다음에 내가 돼. 나의 슬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의 불을 보내시니 그불이 그것들이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내 죄악의 멍에는 그 다음에 나를 주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게 나를 내가 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말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15절에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짓밟으시고 예레미야가 무슨 용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지만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편에서 지금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당연히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그래서 16절에 17절에 보면, 네. 내가 그러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내가 나의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나의 장로들 그들의 혼을 소생해 예레미야 제사장이 어디 있어? 예레미야 장로들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건 아 이건 내가 라는 건 이스라엘이고 답이 나와야지. 자 10편 44편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대환난 때, 재림 때 얘기 많아요. 교리적으로 15절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16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왜? 누군가가 단수가 나와요. 누군가가 모독하는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수고 보복하는 이게 요한계시 13장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에 나온 것은 우리가 배우는 재림과 대안한 요한계시 13장 것은 모독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 1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짐승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가졌어요. 여기 나옵니다. 정확하게 연관되는 것이 도리적으로 대단하죠.
거룩하는 말이라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렇죠? 그 모독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시편 44편에 16절은 베알라 때 왕 영권이 있다. 심지어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영권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박해한다. 정확하게 대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시편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목사들이 안 배워. 한국 목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시편 해석 못 하는 하나님 경험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죠.